거울은 참 재미있는 물건이지. 뭐든지 다 비추니까 말이야. 이번 이야기는 옛날 중국에 있었던 신기한 요술 거울에 관한 이야기란다. 요술 거울.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펜이라는 마음씨 착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펜은 다리를 다친 거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펜은 정성스럽게 거북의 다리를 고쳐준 후 차오강에 놓아주었답니다. 앞으로는 다치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며칠 후 펜은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과 마주쳤어요. 저는 차오강에 사는 용왕의 네 번째 왕자입니다. 거북으로 변해 있던 저를 구해주셨으니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왕자는 갑자기 펜의 팔을 꼬집고는 사라졌어요. 깜짝 놀란 펜이 정신을 차려보니 꼬집힌 자리엔 거북 모양의 자국이 생겨나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펜은 흙 속에서 빛나고 있는 온갖 보물들과 거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 보물이지? 왕자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중에서도 거울은 착한 사람의 얼굴만 비춰주는 신기한 요술 거울이었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던 펜은 우연히 렌화 공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펜이 요술 거울로 공주를 비추자 그 후로 거울엔 언제나 렌화 공주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울로 매일매일 공주를 바라보던 펜은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아름다운 렌화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마침내 펜은 용기를 내어 왕을 찾아갔어요. 저는 리엔화 공주님을 사랑합니다.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무리한 놈! 감히 공주에게 청혼을 해?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왕은 화를 내며 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한편 렌화 공주는 자기에게 청혼한 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펜을 보기 위해 몰래 감옥으로 찾아갔죠. 저분이구나. 나에게 청혼을 하러 오시다니 분명 용기 있는 분이실 거야. 펜을 본 렌화 공주의 마음속에도 어느덧 펜에 대한 사랑이 싹텄답니다. 리엔화 공주는 왕에게 간절히 애원했어요. 아버님, 저도 펜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왕은 공주의 말에 더욱 화를 냈어요. 하지만 공주가 며칠 동안 울며 애원하자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펜과 리엔화 공주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왕도 펜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과 리엔화 공주가 자고 있는 방에 차오강의 넷째 왕자가 찾아왔어요. 왕자는 자고 있던 펜의 팔을 다시 꼬집고는 거울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러자 펜의 팔에 있던 거북 자국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지? 그런데 진짜 착한 사람만 비추는 요술 거울이 있다면 내 얼굴도 비추어질까?